어떤 해변입니다. 오랜만에 바다 보니까 또 좋네요. 원래 지금쯤 저는 매장에서 열심히 마카롱 만들고 있어서 어제 일을 엄청 열심히 해놓고 오늘 강릉으로 1박 2일 놀러 왔어요. 여기 해변에서 예쁜 조개들을 줍고 있어요. 사리가 있어요. 무서워. 차키도 있네요. 차키가 여기 없는 게 없는. 제가 이번에 어쩌다가 인어공주 마카롱을 만들게 됐는데 강릉에 오게 돼가지고 이 바다에서 찍으면 예쁠 것 같아서 챙겨왔어요. 조개랑 인어공주 챙겨왔어요. 예쁘죠?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우와 서핑하고 있어요. 우와 신기하다. 되게 재밌어 보이네요. 나도 하고 싶어. 어린 왕자 시리즈도 가져왔어요.
모든 회 중짜에 아무 데코레이션 없는 광어랑 이건 뭔지 모르겠어. 새우구이, 새우 이거 먹으러 왔어. 엄청 고소하고 맛있어서 한 접시 더 시켰어요. 새로 나온 새우랑 모든 회. 어우 고소하다. 이거 먹어봐. 이게 뭔데? 요거는 광어고 요거는 그 지느러미 있는 쪽에 있는 거고 요건 새꽃이라 그래가지고 뼈랑 같이 되게 고소. 요건 모르겠어. 매운탕. 날이 밝았어요, 여러분. 약 400m 60km 서울의 계속 단속 구간입니다. 서울 사람들은 참 부지런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그 뭐지? 젤라또 마카롱 만들기 뒷부분에 마카롱 먹방을 넣었는데 생각보다 재밌다고 해주셔서 또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이번 주에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는 어린왕자 시리즈 마카롱이에요. 얘는 어린왕자, 그리고 여우, 그리고 별 가져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홍차 레몬 띄운 홍차 같이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 계속 유럽 여행 얘기만 하게 되는데 이것도 제가 오스트리아 갔을 때 구스타프 클림트 기념품샵에서 사온 슈얼저티 뭐 홍차입니다. 블랙티예요. 이거 준비해봤어요. 레몬을 넣어서 되게 상큼시큼하네요. 먼저 이거 분홍별 먹어볼게요. 이거는 맛은 쿠키베리 맛이라고 제가 만든 개발한 필링인데 그 콜드스톤이라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제가 좋아했던 조합을 생각하면서 만든 마카롱이에요. 그래서 이거에는 기본 커스터드 필링에 딸기잼이랑 통밀 쿠키가 들어가서 되게 달달하고 약간 쿠키 씹는 식감도 재밌는 그런 마카롱입니다. 여기 이렇게 중간중간 쿠키들이 박혀 있어요. 쿠키랑 딸기잼이랑
제가 이게 접시가 너무 낮아가지고 밑에 이걸 받치고 했더니 접시가 위태로워서 떨어져 버렸나. 마카롱이 반으로 분리가 됐어요. 당황스럽네. 아무렇지 않게 다시 합체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단맛이 많이 나는 편이고요. 근데 동네 쿠키가 바삭바삭하게 고소하게 씹혀서 마냥 달지만은 않은 기분 좋게 달달한 그런 마카롱입니다. 아, 제가 갑자기 머리가 길어졌죠? 머리를 붙였어요, 제가. 원래 숏컷이었는데 질려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머리가 길어졌습니다. 여우는 조리퐁 맛이에요. 저는 원래도 조리퐁 과자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마카롱으로 해서 먹으니까 생각보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조리퐁 마카롱. 조리퐁을 아낌없이 넣어서 조리퐁 향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조리퐁은 조리퐁도 단 편인데 단데 맛있어요. 제 취향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왕자. 어린왕자는 다른 마카롱에 비해서 크기도 커요. 길어요. 이거는 말차 누텔라 맛. 원래 말차랑 초코 조합이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저번에 댓글에 어떤 분이 말차랑 초코 조합이 제일 좋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말차 초코 조합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차 필링 위에 누텔라가 갑자기 폰이 꺼져가지고 다시 얼굴 먼저 먹기도 좀 그렇고. 확실히 이 두 개보다 훨씬 달지 않고 깔끔한 맛이 있네요. 위에 누텔라가 신의 향수. 말차의 그 쌉싸름한 맛을 약간 누텔라가 잡아주는데 또 그렇게 달지 않아서 조화가 좋은 것 같아요. 하반신이 사라졌어.
꼭지도 적당히 쫀득쫀득하고 맛있네요. 이거 세 개 중에서 베스트를 뽑자면 저는 조리포우가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